저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사회적 프로젝트 모델입니다. 오전에 담당님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제가 원래 12개의 제재 정도를 계획을 했다가 예산도 성과를 계획을 바람에 6개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당초 목표가 동네 100%의 40% 절감이라고 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였으나 많은 민간이나 아니면 다른 그 여건들에 의해서 저희가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하는 대신에 2011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2030까지 말하자면 제로 에너지 모델까지도 저희가 파일럿 프로젝트에 계획하고 각 요소 기술에서는 2011, 2025, 그다음에 2020, 2030에 적합한 모델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간략한 어떤 그 시스템의 제안 이런 것들을 오늘 소개할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리뉴얼 에너지 시스템 빌딩 쪽에서 보면 베이스 모델 대비 2030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그 고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리뉴얼 에너지는 2020에 80%의 솔라 에너지가 고려되고 30갈 때는 그 지역까지 이용하는 시스템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히팅 쿨링 시스템 휴지 향상시키고 그 벤틀레이션까지도 2025에도 도입했다는 이런 식의 전략을 크게 세워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각 세세구에서 저희가 취합을 한 내용들을 표에다 한번 모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물, 에코시스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클라이밋 컨트롤 쪽에 보면 뭐 ISP 해가지고 인테그레이티드 인사이트 플랜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더블 윈도우 시스템에서 DWS와 같이 각 모델의 명칭을 이렇게 취합을 했고요. 이런 명칭들과 그다음에 관련된 시스템들 저희가 다 묶어봐 보니까 2011, 2015, 2030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그 인터넷을 잠깐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요렇게들은 다 지금 각 세세구에서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연구 작업들이 더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쪽, ISP 쪽 같은 경우에는 녹지나 소음담 쪽이 나왔는데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워터 시스템 쪽, 이쪽 워터 시스템 쪽하고 한번 다시 연구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냉각방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쪽 솔라 에너지나 아니면 이쪽이나 여러 쪽하고도 자신이 없는 작업들이 이것을 발표가 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해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부터 발표가 될 겁니다. 먼저 1-A 옥상녹방 시스템부터 간략하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체로 한 세세보다 한 10분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PPT 한 장당 한 1분 정도 내외에서 설명해 주시면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각 세세부에서 구성해온 팬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연구원입니다. 제가 전체 일정 단축에 입주하고자 설립되겠습니다. 저희 먼저 1-A 옥상녹화 시스템 그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RF 시스템으로 GRF로 2011과 2030 두 가지 시스템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고요. 전체 그 건물 프로젝트 파일럿 프로젝트 상에서 가운데 부분 두 개, 그러니까 2011과 2015 부분이 한 시스템으로 적용이 돼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적용이 됐고요. 2030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다른 세부와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태양광 발전 연계 시스템, 옥상녹화 시스템으로서 2030을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적용 시스템은 지금까지 보셨던 저희가 초기 연구 단계에서부터 시공과 실용화 그리고 상용화까지를 진행하는 것을 연구 계획상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현재 시공이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을 수준에 그리고 설계 적용돼서 되고 있는 수준의 시스템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시스템 구성상에서는 지금 주도 2차전지에서 주로 적용되었던 GRF 녹화 유닛 그리고 거기에
측대와 같이 설치되는 폰이나 네트 부분들이 시스템 구성상 구성 요소로서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 유니티 일체식 반수 시스템과 그리고 그 하부에 아직까지는 그 새로 신소재 개발 부분은 아직 미흡하지만 그 실험 부분이나 성능 평가 등을 통해서 관제 시스템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전체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직접 파일로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외부 공간에 있어서는 서울대학교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외부 공간의 행태적 조성 지침이 어느 정도 외부 공간의 조경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30 부분은 태양광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세세부와의 좀 협의를 맺어야겠지만 기존 외부 사례에 대한 리파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구성들은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PV 모듈의 인티그레이션 부분만 세부 디테일 설계만 개발하는 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시스템은 뭐 많이 보셨던 것처럼 반수 시스템 일체화 부분이나 구조체와의 고정을 위한 폭 부분, 저류 공간 확보를 위한 저류 공간,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높이율을 7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하부층에 별도의 배수 공간을 배수층을 필요치 않는 배수 공간 확보 등의 유니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예전 아직 변하지 않은 도면 상태여서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이 따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 검사 부분에 있어서의 디테일 도면들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용 이미지를 본다면 경사형지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의 각 유니트가 조합되어 있는 경사형의 직공 도면을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평지분 부분에 있어서 2030 부분이나 베이스 모델 쪽에는 적용이 될지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평지분 쪽에 적용할 때는 이런 모듈로 된 옥상목적 부분뿐만이 아니라 혼합형 녹화 시스템으로서 저번 수요도실 15년대에 적용 답사를 하신 부분과 같이 혼합형 옥상 녹화 시스템을 같이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공 순서를 간단하게 보신다면, 현재 제작되고 있는 경계제, 그리고 콘잡, 그리고 박스 설치를 통해서 구조체 고정을 해서 유니트를 완성시키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2030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세부가 아직 정확한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형 지붕에 적용이 될지, 아니면은 평 지붕에 적용이 될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그런 PV 모듈과 옥상 녹화 부분을 관통하여 구조체와 연결할 수 있는 그 단면 디테일만 개발이 되고 고정 방식만 결정이 된다면 어느 부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외국 연구 사례에서 보듯이 PV 모듈과 같은 경우에는 하부의 녹화 시스템과 엮여진 것으로 성능이 효율적인 증대 효과를 갖추고 있다는 기존 연구 사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설계 고려사항을 본다라고 하면은 녹화 시스템의 관수형 수전을 한 군데 이상을 설치를 해줄 것을 고려해서 설계팀에다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요. 녹화 시스템 적용에 지구면 각각의 향후 모니터링을 위한 문제인데 유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하도록 배수기의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내부의 지붕층의 단면 디테일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열재 위치라든가 방수층의 위치 그리고 저희가 녹화 시스템과 결합할 수 있는 방수층의 위치 같은 것들이 이런 구조체의 단면이 나와야지 그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지붕층의 외피 시스템을 완성시킬 것으로 보고요. 그것들이 이제 설계팀과 좀 더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수 재활용과 관련돼서 조경 연구를 활용을 할 때 지금 2차 연도의 연구 결과로 나온 저류량의 추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반수에 필요한 용량으로서는 지구 경사도를 약 13도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여름철에 제곱미터당 하루에 2리터 정도 수준의 반수 용수가 필요하고요. 겨울철에는 옥상 부분에는 무관적으로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시카고의 밀레니엄 스퀘어가 시카고시에서 두 가지 사업 중 하나가 이제 서울시도
13만 탄 사업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밀레니엄 스퀘어를 새로 그 소위 그 표어가 된 것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인공지방을 만들어가지고 지하는 전부 그 주차장,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하고 예. 인공지방에는 완전히 공원으로 꾸몄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파일럿 프로젝트만 얘기하니까 단위 건물에 적용되는 것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연구의 범위라든지 전체 단축의 얘기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인공지방에 대한 높아 방식에 대한 걸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단지 전체가 우리나라 중지하 주차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방을 이용한 그 옥의 그 조경 공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친환경, 그 단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일반 다 이미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그 전체적인 어떤 연구의 결과로서 좀 정리가 되고 아까 보면은 이제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그 양미애 교수님하고 같이 만든 프로그램이 설계 지침이라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3월달까지는 요소기술에 대한 매뉴얼을 다 가르기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파일럿 프로젝트만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의 전체적인 전염에 대한 게 다 정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또 관심을 가지고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한 가지만 드리자면 본 자연의 친환경 과제에서는 강전천형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 되고 저희 연구원의 자체 연구사업을 기본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높은 단열재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간 대입 기술을 통해서 같이 하나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진행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같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적용해서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아까 파일럿에 이렇게 6개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 그린 데크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린 데크도 그렇고 아니면은 주변의 조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어밍을 하고 좀 품질치 몰라요. 예. 그랬을 때 특히 그린 데크 부분이나 이런 건 어떤 면에서는 밑에 들어가는 어떤 공간의 어떤 그림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게 일종의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대규모 지하 주차장이 들어갈 때 인공지방과에 대한 그런 걸로 해서 규모는 크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게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분은 주출에는 400제곱미터로 마련했을 경우 0.03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 0.03의 의미는 그 강도와 강량, 그다음에 강 특성을 다 고려한 수치로 현재 표현이 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산소 사용 강수량을 45% 잡은 이유는 그 앞서 말씀드린 헛대물 50리터를 저희가 처리한 그 비밀로드로 사용하고요. 화장실 용도 70리터를 사용할 경우 산소 사용량을 50%를 추산한 결과가 수 있지만 그 시스템 비율을 고려해서 전부수로 45%를 잡았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의 그 첫 번째 차이점은 전압도 용량을 이제 같이 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거기에 그 조교분들을 그 하나 더 그 참가를 했어요. 그 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산소 사용량 65%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그, 이제, 그, 환경시간적인 연못을 이제, 조정했을 경우, 연못의 그 크기 용량을 그 50%로 잡고요. NCRT를 15일 했을 경우, 하루에 필요한 연못 유지용수가 3000L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약 95%의 그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여건을 고려해서 그 70%로 서울의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네 번째 문제의 차이점은 이 침수 박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침수 박스의 사용 역할은 그 지하수의 고갈로 인한 지원 침안을 막을 수 있고 그 지하수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수를 공급한다고 해서 그 깨끗한 그 상수도를 흘릴 수는 없고요. 기존에 그 처리되어진 그 프레이워터의 빗물을 흘려주게 되면은 그 지하수 충전이 여러 가지 그 친환경적인 그런 그 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의 차이점은 그 산소 사용 방출량과 가스 발생 방출량은 같지만 이런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관계적인 그 차이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총이 산수와 아주 그레이워터하고 레이워터, 그러니까 레이워터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고, 네. 나머지는 분리해서 이제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네. 그런 것은 산수 감소량, 화수 발생 감소량이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수순환 체계는 그런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빗물 관련된 시스템하고, 화수, 오해수 처리 시스템하고를 네. 다 이렇게 통합해서 처음부터까지 다 모델화하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걸 구분해 놓고 그 두 개 모델이 통합되는 것에 대한 통합 모델에 대한 거를 별도의 어떤 코드화해가지고 좀 표현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두 개 시스템이 우수는 우수대로 오해수 처리는 처리대로 독립적인 또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또 세트화 해가지고 코드화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디스크립션을 해놓으면 그리고 WCS 2015 자체는 그거와 그게 서로 어떻게 연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지만 표현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델도 좀 보완을 하고 있을까요? 뒤에도 보면 레이워터, 그레이워터가 나와있으니까 독립적으로 해서 뭘 타면 하나 더 나누더라도 그 두 개가 2011에서 따로따로 구성돼서 각각의 발생 감소량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2015서부터 2030에 대한 거는 통합적인 시스템이니까 통합 시스템에 대한 거는 어떤 레이워터 시스템, 어떤 그 그레이워터 시스템이 합쳐져서 통합된 WCS 2015가 된다. 그런 형태로 좀 표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에 2011, 2015, 203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저렇게 나누다 보면 세대별로 별도의 그 우수라든지 오베스 처리 시스템이 세대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그 판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실제로는 저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좋고 저 모든 시스템에 차별화된 것들을 다 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죠? 실제는 모델이 2030은 한 세대가 있고,
통일에도 판세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시스템은 다른 시대별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파일럿 프로젝트만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그 세대별로 저희가 그 처리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왜냐면 용량들과 처리 시설은 같기 때문에 그 세대별로 이렇게 한계 의미가 없고요. 그 저희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그 6세대, 6세대가 기준을 삼았는데 그 쓰이는 용도가 조경용수, 그 다음에 그 연금유지용수, 그 다음에 침수수, 그런 면에 이제 저 차별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대별로 그 처리시설이 다르다는 게 그 요소 기술의 프로토타입 모델에 대한 거를 다 코드화해서 디스크립션하면 좋은데 결국은 그 우수 관련된 시스템이나 모베스 시스템 자체는 똑같이 전 6세대를 대상으로 다 만들고 단지 그게 그 우수나 모베스의 재활용하는 직위에 의해서만 경매수를 나누거나 시스템 자체는 파일럿 프로젝트대로 적용이 되고 그걸 경우에 따라서 이런 케이스에는 그 재활용한 브레이워터의 허용 용도를 조경용수로 쓰다가 그런 호수로 해서 밸브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와 같이 스위칭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예. 그래서 그 이 지금 용량에 따라서 6세대를 기준으로 하고요. 만약에 커다란 시설이 된다면 바꿀러지 충분 때문에. 그런 다음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시 설계에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에 들어오면 사실 다 반응에 대해서 가령 용도 재활용의 용도가 이거냐에 따라서 재활용 구수에 관련된 배관 계통도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수 처리를 하는 거나 오베수 처리 시스템 자체는 이 모델의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거는 다 동일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2013 통합단지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김현재입니다. 이쪽은 다른 대학은 약간 틀려서, 예를 들어서, 환기든 아니면 냉면방이든 에너지 목표 같은 것을 세워서 웹컨설 같은 시스템을 꾸미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요. 또 웹컨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에너지랑 목표를 세워서 그걸 나눠서 선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그 환경 어떤 그 친환경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표면들이 소지고 그 다음에 수도 증가에 좀 계산이 가능한 그런 조건과 대해서는 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공간들의 종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목이나 나무, 풀, 잔디, 수공간 같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서 이걸 어떤 그 시스템이나 예를 들어 뭐 수공간 몇 퍼센트, 잔디 몇 퍼센트라고 하는 이런 가일라인을 주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하던 끝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태 노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를 해볼까 합니다. 생태 면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바람면에게 자연 순환 기여를 하는 면적의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자랑 잘 안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 생태 면적에 가깝다는 가중치를 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그냥 30% 이상을 서울시에서는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재료나 것들이 생태계는 30%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설계가 되고 있는 걸 하고 있고, 저희가 30%를 기준으로 해서, 인테그레이티드 사이트 플랜이라고 하는 2021, 2015, 2020,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동일한 시스템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보면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개 정도를 따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 비율이 높아지고, 수공간이 전체적으로 10% 정도까지 차지하는 여러 가지 세 개 케이스를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로 보면 녹지 면적이 한 20%, 수목이 10% 정도, 블럭이 약 60에서 30% 정도로 다루어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저희는 평가를 이제
효과를 먼저 알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실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다시 포크를 유지해나가는 네,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 이상, 예를 들어서 100%를 불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아까 말한 상품 업종률을 가중치를 본다고 100%는 불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놓여있는 단지 외의 모든 부분을 그 물이 침투가 가능하고 진발상이 가능한 상품 목줄을 맞춰서 60%를 확정합니다. 근데 60% 이상이 가게 되면 아파트의 지붕이나 아니면 무역 몇 대 경사에 지붕과는 모두 목줄을 가야지만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 목표는 단지 내에서만 60%를 최대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A의 그 지붕 높아나 인공지방 높아 하고 같이 결합된다고 플러스 알파가 된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그 정도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원도적으로 하는가 평면 원도적으로 하는가 그다음에 작용 원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림 좀 잘 됐는데 네, 제가 티핑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웹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보통 아파트 한 50m 정도의 빌딩 스케일이고 다른 휴먼 스케일이 한 300m 정도인데 네, 지금 저희가 바로 보고 있는 한 300m 정도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가를 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의 공기가 유입되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열이나 아니면 일사의 공기가 장수하는데 그 상승부를 포함시켜 해놓고 진발산에 의해서 그 감지되는 부분들을 마이너스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케이스 1하고 2 이상 올라갈수록 그 수공간의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거는 베이스 모델입니다. 베이스 모델일 때 외부 온도, 공기 온도가 30도 공간 이하 0.4도 정도 유입되는 부분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복사 온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때문에 뜨거워지는 바람에 올라가고요. 중간 정도의 분단에 작용하는 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건폐율 15%에서 생태면역이 30% 정도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2011, 2025, 2025 될수록 온도가 2011 약 40%까지는 거의 공기 온도와 비슷하게 되고 이제 복사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놨고 그 다음에 공기 온도를 약 1도 정도 저하시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노력을 했는데 증발사항만 가지고서 냉각 효과에 의해서 그 단지내 그 공기 온도 1도를 내리는 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대신에 아스팔트 공간 대신에 잔디 공간을 증발사항에 의한 표면으로 그 저하 효과에 의해서 복사 온도가 대략 그 베이스 온도에 의해서 한 1도 정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인간에 작용하는 작용 온도가 0.5도 정도 가능한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논문을 찾아보고 난 거에도 거의 비슷한 그 결과를 이런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일단은 2021년 40, 50, 60%, 2021까지, 2020까지는 지금 저희가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효과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것이 실내 영역이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분석된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2011, 2015하고 2020, 2030 전부 같은 거면 2020, 2030 다시 이게 통합되는 형태의 모델로 조절해야지 2030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여주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외부 공간에 대한 거를 보면은 그 빗물 침투에 대한 그 우수 침투에 대한 그래서 투수성 포장에 대한 이런 것들 아까 물의 녹지 같은 경우에 이제 증발에 대한 것만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타양이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할 수 있도록 그 침투에 대한 것도 또한 그 외부 환경 요소로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빗물을 모으는 거는 빗물 처리 시스템에서 건물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만 모으는 걸 전제라고 해요. 예, 지금 그러면은 이 외부 사이트에 떨어지는 빗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걸 고려하는데 저도 질문이 있는데 수공간이라는 게 어떤 네. 수공간이라는 수공간이라고 아까 말한대로 연못이나 연못 그러니까 수공간이 아까 빗물 활용과 관련해서 우수를 모아가지고 가장 그쪽으로 순환시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기에 만약에 수공간이 넓어지면 커진 다음에 퍼센트가 커진 다음에 저희가 대지에서도 모아야 되고 네. 그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로 각 세제구가 되는 이런 성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밑으로 회로형은 예를 들어서 일단 A, B, C는 서로 다시 한번 협의가 돼가지고 그 도시에 대한 어떤 한계, 소음간에 대한 면적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필요한 소음간을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있는 한계를 좀 붙이고 지금 그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하고 하는 거를 내가 지금 활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요. 우선 급한 건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고 그 다음 문제는 내년 3월까지 요소기술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할 때 그 설계 지침과 관련된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도 가령 그 건물에서 떨어져서 모아져가지고 활용하고 하는 거는 아까 수공감을 얘기했다면 이게 파일럿 프로젝트 측면에서 주변에 공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거든요. 네. 주변에 우리가 녹지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수공간도 만들고 얼마든지 만들니까 그 필요한 것들이 일정한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수공간 그 필요한 그래서 건물에서 오는 것만 가지고 활용 가능할지 아니면 건물 외에 물론 건물에서 받는 빗물과 일반 대지에서 받는 빗물을 모으는 방법과는 분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필요한 그런 면에서 협조가 돼가지고 그 우수 관련된 시스템에서 그 별도의 수공간에서 모아서 표면에서 증발도 일어나고 미기후의 영향도 미치고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펼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연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D. 네, 일단은 뒤에서 유튜브 본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PDS는 이제 TN, 유튜브 참고와 이제 외장을 TN에 대해서 좀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DS 모델부터 시작해서 이제 참고까지 각각의 성능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와 저희가 설정한 성능 대안이나 외장력 대안에 대한 기본적인 체크를 이제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베이스 모델에 대한 저희가 최근에 지금까지 저희 연구의 기본으로 삼아서 그런 이제 모델 기준으로 설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창호, 여기는 이제 단일 창호의 열정도와 그리고 이제 예전에 여기서 예전에 대한 열정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시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얘기해서 사실은 적용한 모델에서 저희 연구 결과로 나타난 그런 인식한 모델과 그리고 외장열 시스템의 모델을 적용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식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시스템에 나와 있는 저희가 적용 가능한 사무 모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타이틀을 먼저 설명을 말씀드리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기본 안전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자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이 수의 대출만 같은 것 구체적으로 넣어놓지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 202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층 구조에서 10가지가 1점 그리고 2020 같은 경우는 1점이 그리고 2030년까지는 빠진 것이 1점까지도 이제 지금 2030 내층이 열리는 날씀으로 이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외장날 역시 이것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조금 더 한 1점으로 거기에 80% 수분 정도까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 자체는 여기까지 약간 내리션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설치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창호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늬 3중, 그리고 이제 시티시 백까지 일단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030년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이제 모델 자체가 좀 더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PBC가 이제 논의라고 설명했으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연제 SP 같은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 결과가 나온 모델 자체를 활용해서 단연제 SP가 조금 더 분석이 성능이 활용하는 안에서 단연제 SP가 증가시키는 것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외단력 대장 32.5 세트까지 증가를 시켜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기능 성능에 대해서는 이제 시스템하고 이제 완전하게 정확하게 성능, 키 성능 부분을 이제 정확히 대칭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실의 기능 성능 자체를 상하 ACH, 50% 정도 상하 ACH부터 2030까지 한 1.5BTS까지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스 모델에서는 그런 기준조차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한 것 같아요. 기본 기본에 나왔던 연구는 한 저희 한 3.5에서 한 6점을 내리도록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도 제가 끝나 싶은데 개념을 이제 이 기술 자체는 이제 상대의 그런 맞춰서 이제 소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준 자체가 이제 외부에 밝힌 시험을 잘 꾸미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모델에서 이제 밝힌을 설정하고 이제 후창에 이러한 외부의 유효 상품적으로 후창을 설정하고 이제 외부에 후창을 설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내장형 시스템에서 외부의 연습 시스템을 맞게 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많이 사용하는 장면인데, 그것도 한 2위 5대수로. 그거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11에서 저희가 이제, 시험 사이 자체는 3장으로 추정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스템으로 개발된 제품이 이제 외부 속에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장하는 자체는 아래에 나와있는 스펙을 보시면 기본적인 스펙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적용도에 따라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W2 트러스 모델 자체는 한 100% 정도의 사용되고, 그리고 EIFS 같은 경우는 60% 정도의 잔여가 1%입니다. 그리고 6025 모델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모델 자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면 형태에 따라서 이제 사용과 100% 정도 두 개 정도의 안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이동 창고 자체도 합성에 맞는 그런 구성 시스템과 같은 조인 같은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들도 사용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힘을 내서 이제 내창을 준비해서 지금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정도의 성능을 주겠습니다. 외장 시스템 자체는 역시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기본적인 시스템 동향을 다 준비하고 그것은 이제 단일제를 조금 더 추가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연관적인 역시 옆에 사람까지 만들어진 것에서,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전체 시스템에, 시대 자체 한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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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이제 시험을 하면, 이제, 저희가 목표 시험을 하는 어떤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 모델에 대해서는요, 이제, 아까 이제 통신 이제 여성을 정화 시켜나가, 이제 동의가 좀 됐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외장형 시스템 쪽에서 이제, 제시된 자체가 0.25 정도의 갭을 만들 수 있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개발한 제품 자체가, WEIFS 자체라는 것 같은, 구조적인 성능 자체가 저희 이 구성 자체를 잔여값을 만약 지켜주시는 잔여제를 지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외장형 시스템으로 가되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장료를 더 해서 이제 이 잔여성능을 만족시켜주는 걸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신문되는 단일제 두께가 아닌 글라스로 다른 두 단계의 단위가 되는데요. 112입니다. 112 정도가 이제 네 단위로 추가적으로 이제 시범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능 자체에서는 이제 네 단위 시스템 자체에서는 앞에 2020에서 더 이상의 이제 추가적인 성능 개선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기본적인 2020 모델과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청구에서만 이제 여기 걸린 여권 사례까지 맞추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2020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떤 모델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모두 설치했지만 이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다 완벽하게 대응을 유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후에 조금 더 설치하고 그리고 완전 없어서 회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청어 외장열이 이제 만나는 부분, 접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를 어떻게 실제로 시공했을 때, 기술이나 아니면 기술 성능을 어떻게 만족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조를 해서 조금 관련된 이제 기본 디테일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로 체스트 부분과 담당하고 있고요. 옥상도 이상대 부분, 이 부분 같은 것도 100분 후에 사고 들어갔을 때, 이쪽 부분에 이제, 저희가 기본 타입으로 만들었던 이중 창호 타입 명언들, 이런 걸 어떻게 보라는데, 이제, 지금이 완전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통 부분에 적용해보겠습니다.
웹이 발달해가지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좀 확인 안 하는 게 여쭤보고 싶어서 웹 쪽도 슬라이드 앞으로 하는 거예요. 외단열 관련해서 외단열 인데요. 지금 그 SH2011이나 2015, 2020 보면은 그 표준 모델은 발코니가 오픈 발코니 그대로 있는 거고 SH2011도 발코니가 오픈 발코니 있으면서 안쪽에 원래 벽선에다가 지금 그 인중 창고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있고 그런데 외단열은 발코니 바깥쪽으로 외단열이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020 모델로 가면은 발코니가 확장한 모델로 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바뀌거든.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아직 여기서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단면 아까 그 단면 등급 쪽으로 예, 단면에서 보면 도대체 외벽 라인을 뭘로 볼 거냐 사실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도 볼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발코니가 오픈되어 있을 때 외벽 라인은 안쪽에 있는 창문이 있는 선이 외벽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외단으로 하려고 하면 저와 같은 구조체에서는 외단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원주 석사로. 예, 아, 그럼. 대립해서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주장하려면, 내가 외단을, 과연, 발코니가, 그 콘크리트 구조체가 돌출돼서 나가는데, 그, 실제로 오픈 발코니에서 외벽선을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라고 외단을 거기다,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단열이 되기 위해서는 발코니가 오픈 발코니이기 때문에 발코니가 지금 1차원의 발코니가 아니라 매단형태의 발코니가 되지 않고 외단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 동토가 더 필요하고 KCC에서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 발코니를 더 확장하거나 뭐 그랬을 때 외단열 하는 위치가 그 바깥쪽이 되고 뭐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난 KCC하고 대림하고 그 다음에 저 그 우리 외피쪽 그 팀하고 해가지고 저기 부장도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안을 정해야지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 발코니가 오픈 발코니에 있는 거는 성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저게 오픈 발코니였다가 발코니 확장한다 이렇게 되다 보면 외단열에 대한 부분이 막 복잡하게 얽히면서 내가 볼 때는 테크니컬한 면에서 보면 특히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그런 디테일의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디테일이 막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중 차원 관련해서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지금 여기도 기본적으로 대립에서는 다 뭐 이중 차원, 아니면 차원을 써가지고 외관도 아주 나이스하고 수정도 괜찮은데 이제 알루미늄 창호가 오버롤 유배율 값을 그 창호 전체 표로한 거예요. 그 오버롤 유배율 값을 얻으려고 보니까 창호 중에서 그 2030 모델에 가면은 결국 알루미늄 프레임을 포기하고 플라스틱 PVC로 가거든. 그러면서 알루미늄 프레임에서도 2020에서도 로이 3중 유리를 써야 되는데 이제 프레임 쪽에서 열과 유리가 나야 되니까 이제 복중만 써도 된다.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PVC 프레임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이라든지 내부에서 특히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지금 이중창호라는 것은 단순히 열발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평균 통풍에 의한 이런 것까지 이제 동시에 이제 고려하는 건데, 객체 반할 수 있는 창문의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이걸 PVC 차원, 시스템 차원으로 지금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그 옆에 가능한 차원을 못 만들고 작은 차원을 짧게서만 만들어야 되면 불필요하게 또 프레임의 상대적인 면적 비율이 막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실무적인 측면에서 대림하고 공간하고 또 PVC나의 청호 관련된 데서라고 해서 뭐 빨리 외부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어서 정도의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미를 생각하고 여기서 반영하면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VP는 안쪽에 있는데 예단을 발코니 쪽에다 밖으로 막 돌려가면서 밑에 막 팍을 거쳐서 보인다. 그런 식으로 단련한다라는 게 나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현장에서 내가 볼 때 일일이 막 발코니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냥 어거지로 그냥 현장에서 만들어내서 하는 수법이지 정상적으로 디테일 도면들을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참 잘한 그 설계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나 봅니다. 수상사람들 보시면 깜짝 놀라요. 단일라인도 외곽과 양동력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더 될 것 같아요. 상호부위 같은 게 아까 디테일 보니까 열교가 저는 별로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디테일 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에 스타일값을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다녀왔고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또 각 조정이나 단계별로 스타일값의 수용 목표가 0.034다 그러면 0.51개 디테일 0.71개 디테일 21개 디테일 해가지고 열교가에 맞게 디테일을 만들어주게 지금같이 창호를 보이고 지금 창호 같은 경우도 누리는 사실 밝기가 조정되어 있지만 틀만 누리는 만들기 쉽잖아요. 누리는 그러시면 또 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리는 좋아할 것 같은데 어차피 법은 지금 5위 5층 거의 법화가 됐고 앞으로는 상중령 국가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계가 막 디테일에서 저 같은 경우 창을 지금 구조체로 좀 올렸는데 지금 저희가 시공하는 4단열 시공에도 창을 그렇게 안 하고 구조체 반만 올려요. 반을 단열재 밑에 포함시키게 하는데도 이런 많이 생기기 때문에 4단열로 할 때는 걸어내는 방향이 가장 좋은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반 정도만 더 치겠기 때문에 그 디테일들이 제가 있으니까 그런 게 노면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에 대한 목표가 이제 여기까지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그 다시 인터뷰에서 네. 이런 최종 그 모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달라. 예. 네. 지금 시공하면 열려도